로이야. 로이야, 로이의 샤우팅에 대해 많은 추측이 오갔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실제로 내 반려견의 음성이 어떤 의미인지 번역이 된다면 세상에 가치 없는 궁금증은 없다. 궁극적 본능의 박하정입니다. 이번 궁극증은 바로 번역이 될까요? 입니다. 이 뭔 개소리야? 천만 반려견 시대가 온 만큼 댕댕이들을 위한 신박하고 획기적인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많은 견주들의 궁금증을 자극한 제품은 내 댕댕이와 소통하고 싶은 견주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품, 과연 번역기는 어떻게 작동할까요? 어쩐지 불안하네? 내 마음인 것 같은데? 난 뭘 하면 좋지가 나왔어요. 산책할 때마다 이제 오토바이만 만나면은 엄청 지지니까 오토바이한테 왜 그럴까? 뭐야? 내가 더 강해. 해보자는 거야? 그렇다면 인간이 내는 개소리도 번역이 될까요? 이준석 어제 만났을 때 날 좀 봐, 날 좀 봐. 내일 공휴일이라면? 두 손 들었다. 마지막 숫자까지 딱 다 맞았을 때 진짜 개소리 같아. 이야기 많이 듣고 싶은데 편집을 다 했는데 세이브를 안 누르고 껐을 때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. 뭔 개소리야. 사실 강아지 번역기를 써본 견주들의 후기를 보면 좋은 평가를 찾긴 어려웠습니다. 거의 장난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죠.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. 요 기계는 어떻게 번역하는 걸까? 설명서를 보면 이러한 원리로 번역을 한다는데 과연 개소리가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한 걸까요? 우리는 또 다른 업체를 찾았습니다. 과학적 데이터로 개소리를 분류해 강아지 감정을 파악해내는 강아지 감정 인식기를 만들었다는데 그 과학적 원리가 뭔지 여기서 궁금증을 긁어봤습니다. 좀 전에 행복했다가 불안해졌어요. 계속 불안 상태로 있어요. 갑자기 변화가 좀 나타나죠. 이런 거 말이 되냐, 왜 하냐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? 대부분은 좀 그랬죠. 이제 처음에 개발한 어떤 원리? 강아지 음성 데이터를 한 만 개를 수집을 했는데 행복, 슬픔, 분노, 불안, 안정에 다섯 가지의 감정을 넣었고요. 처음에는 강아지 견주들한테 강아지가 행복했을 때 소리, 분노했을 때 소리, 불안했을 때 소리,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그런 감정일 때의 소리를 좀 모아서 저희한테 주세요. 강아지들 많은 곳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카메라로 이렇게 소리와 그 당시의 그 상황까지 찍어갖고 그 감정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음향 오디오 연구소랑 같이 해서 개발을 했고 한국 유저들의 반응은 먼저 말씀드리면 아 이것밖에 알 수 없어. 나중에는 저희가 데이터가 더 정교하고 정확해질수록
견주가 느꼈던 감정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, 저희가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죠. 특히 반려견을 처음 키우는 경우에는 얘가 짖는 소리에 대해서 아 이런 뜻이구나, 난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되겠다, 이런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도구. 하나씩 먼저 어떻더라 라는 느낌을 좀 여쭤볼게요. 방금 어떤 감정이었을까요? 분노, 불안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뭐 눈빛이나 얘가 짖는 거 그런 걸 봐도 느껴져서 막 놀랍진 않았고요. 얼핏 들었을 때 얘가 지금 나 너무 아프다, 뭐 병원에 데려가줘 이런 거, 내가 나 위험한 것 같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? 달라사 속마음 몰라도 괜찮으니 행복 많이 먹고 쑥쑥 커야 한다. 걸까 물어본다, 살짝 물어본다. 네가 온다.